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군 쪽 핵심 인물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 있던 관계자들도 대거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대놓고 위증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야권 단독으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시작 15분 만에 이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서 거부였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증언이 다른 진술과 어긋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모두 같은 취지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야당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수자 맞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 고발 대상이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없어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지, 대통령이 관여한 건 아닌지 밝히는 게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답을 피해갔는데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가 최상병 사건 관련이었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신 전 차관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건 회수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조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건 회수를 직접 챙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지만 더 이상 답변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총 3번에 걸쳐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이 전 장관 등과 통화한 윤 대통령도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2일 대통령 전화를 받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답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특히 임 전 국방비서관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두 사람이 통화한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중요한 대목이라 스튜디오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신범철 전 차관은 대통령과 사건 회수와 관련해서 통화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거다.
말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답변 내용만 봤을 때는 처음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직접. 아니면 최소한 알고는 있었다라는 발언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후에 바로 이제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회수 과정에 대해서 통화를 한 게 맞는지 이 통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사건 회수에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결정적인 증언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증언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을 넘어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기용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용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임기훈 비서관이 먼저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 알려줬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실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을 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완전히 다른 국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지난해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서 군검찰이 회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유 법무관리관이 경찰과 협의를 하고 또 군검찰이 회수를 해왔다. 그러니까 회수는 국방부가 주도해서 해왔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다 이렇게 먼저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 회수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더 짙어지게 하는 증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던 그 박모 행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전화를 했고 또 이 전화가 경북청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 국면에 수시로 통화를 한 사실이 또 얼마 전에 드러났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국방부로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번 증언으로 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 이번 사건 회수에 개입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는 잠시 뒤 또 짚어보도록 하고 바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에는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증인들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다가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니까 휴식 시간을 포함해 9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2시간쯤 전인 오후 5시부터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북도서 훈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훈련이 끝난 뒤 화상으로라도 참여하겠다고 한 겁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달리 김 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하고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최상병 순직 사건 언론 브리핑이 중단되고 사건의 이첩이 보류된 데 대해 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잖아요. 증인 선서를 한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을 박 전 단장에게 전했느냐는 질의에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어서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저희 JTBC 보도를 통해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설이 언급된 녹취록이 확인된 데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분명히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적은 데 대해선 VIP 경로설 때문이 아니고 해병대 조직이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외부적 요인과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 안타깝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VIP 경로설 그런 말 안 해왔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증언을 거부했군요. 좀 달라진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승환 기자가 오늘 줄곧 그 현장을 지켰는데 증인들도 혹시 좀 접촉을 해봤습니까? 네, 이 전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장 밖에선 취재진을 피하려 하고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단장은 심경을 묻자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침묵하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늘 하루 청문회장 모습은 유정화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선서를 거부한 직후 단상에 나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VIP 경로설 당시 정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업무 배제 후 매일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박 전 단장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 통화 기록을 보고 참담했다며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반면 핵심 증인들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차례로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시원 지형은 대답해 보세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발언 도중 끼어들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이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던 박성재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누구는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고 또 누구는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했습니까? 오늘 이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제가 출국 개인의 출국 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청문회에서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지도를 했을 뿐 수색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청문회장에서 바로 사단장 지시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색을 하라고는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책임은 부하인 현장 지휘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작전을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오해할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작전 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권한 밖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의 통제권은 육군 54단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전의 임무 수행상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지시가 아니라 노하우와 경험을 지도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별 둘이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릅죠?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임 전 사단장은 10분간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유선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왜 빠졌는지 역시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처음으로 밝힌 사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가 처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들어보시죠.
휴가 처리에 대한 지시. 그 부분은 누굽니까? 고 회의하기 한 시간 전에 휴가자에 대한 장관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는 사단장을 언급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언급했느냐 하면은 회의 한 시간 전에 해병대 사령관으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파견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 출근 시켜라 하고 지시를 하고 그걸로 끝났다가 회의 때 제가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네. 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충분히 휴가 조치하면 되겠네 질문 라고 안내를 좀 했던 답변 위원장님께 요구하시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7월 31일 날 정종범 부사령관이 한 메모입니다. 보고 이후 휴가 처리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날 지시는 전체적으로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휴가 얘기가 나와서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임 전 사단장의 휴가를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임 전 사단장이 맞다 이렇게 처음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의 휴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보고한 이후에 임 전 사단장은 이제 사령부로 파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파견 명령이 취소가 되고 갑자기 이 전 장관과 또 박진희 보좌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서 정상 근무 중이냐 이렇게 챙기게 됩니다. 이 파견이 취소되면서 미출근 상태가 된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바쁜 와중에 해외 출장 가기 직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는 그 와중에 그 장관이 사령관도 아닌 사단장을 휴가로 해라 이렇게 직접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전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임 전 사단장을 챙겼는지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게 된 배경에 의혹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중대장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완전 군장을 지시한 게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중대장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부모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라! 5일밖에 안 된다고! 5일!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중대장 강모 대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님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대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를 왜 주신 겁니까? 뒤이어 부중대장 남모중이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를 지시를 내린 겁니까? 재판정에서 중대장은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중대장의 군기훈련 요청을 승인했을 뿐이고 완전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도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훈련병 사망 관련 책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명을 마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아무 말 없이 대기 장소로 떠났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중대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즈음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너무 늦었고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시간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구속 결정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노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할지 말지를 놓고도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노관장의 미술관이 밀린 임대료 등을 내고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며 SK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SK 서린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SK 측에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관장 사이에 이혼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SK 측은 미술관과의 계약은 2019년 9월에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퇴거소송 등을 통해 노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관장 측도 항소심 결과의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소송을 고려할 특수성이 없다며 밀린 임대료 등 14억여 원을 내고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고 본 겁니다. 노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측은 미술관이 다른 곳에도 전시 공간이 있어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 결과가 나온 이혼 소송은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 왕십리역에서 80대 노인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묻지마식 폭행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경찰과 철도경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떠넘긴 탓에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반쯤 85살 백모 씨는 서울 왕십리역 수인분당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2호선을 타러 환승통로를 걷던 중 마주오던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휘어질 때 크고 다시는 남자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수상소시 직접 서기 직전에 그 다음부터 그냥 두들기 팔고 나를 거꾸로 찢어놓고 파는데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뭐 네가 어쩌냐 저쩌냐도 없어 그냥 말도 없이 때리고 가려나 버려서 아이고 다 죽는다고 소리지르고 그래. 온몸엔 멍이 들었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탈골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환승 통로입니다. 이 방향은 코레일 관할, 지하철을 타는 이 방향은 서울교통공사 관할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환승 통로는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인 분당선을 관리하는 코레일, 2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모두 환승 통로를 비추는 CCTV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철도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공사 구역이면 경찰이, 코레일 구역이면 철도경찰이 맡아야 하는데 서로 관할을 따지다 오위를 허비했습니다. 관할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도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성동경찰서가 초동수사를 한 뒤 철도경찰로 넘겼고 철도경찰은 뒤늦게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범인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일용직으로 일하며 홀로 지내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차 없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자전거 한 대가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절반쯤 갔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는 줄지 않았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흰색 차량과 충돌합니다. 사람과 자전거는 이 충돌 지점까지 날아왔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하편이 저쪽에 튀고 이쪽에 튀고 여기 차는 다 부셔져갖고 총각 여기 누워서 있고. 충돌한 두 차량은 도로 반대편까지 각각 밀려갔습니다. 달려온 속도가 워낙 빨라 충격도 그만큼 컸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엔진이 부서져 연기가 피어올랐고 흰색 차량도 앞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새벽 3시 30분 한참 잠자던 주민들이 쓰러진 시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의 신발과 자전거가 현장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전거는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던 6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여관에서 달새내며 혼자 지내던 일용직이었습니다. 세게 달렸기 때문에 빠바바바바 했겠지요. 엄청 소리가 컸어요. 그 폭탄 소리같이.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23살 신모 씨였습니다. 뒷자리엔 10대 여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얻으며 전국에 10곳 넘는 지점을 냈던 카페가 막상 직원들에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의 임금 체불이 최근 크게 늘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우편물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때 전국에 10곳 넘는 지점을 갖고 있던 이 카페는 SNS에서 이른바 핫플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그만둔 직원 A씨는 약 3,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늦게 해주고 뭐 몇 주 늦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쌓이고 쌓인 게 1년치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1,000만 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남은 월급을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원금하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A씨처럼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노동부 고양지청에만 1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카페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조금씩 계속 변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건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탓에 정부는 임금 체불을 중대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7,518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이제 그냥 못 받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지난 국회 때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탓에 폐기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치르던 50대 남성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담당 직원이 곧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이 남성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능시험을 치르는 버스는 우회전의 곡선 코스로 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지켜보던 직원이 버스를 향해 뛰어갑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미 얼굴은 파랗게 이렇게 질려 있고. 52살 응시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닫힌 버스 문에 급한 대로 창문 틈으로 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냥 좀 살아라. 제발 살려야겠다라는 그러기를 10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하게 장비를 챙겨 버스로 달려갑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은 한숨을 돌리고 이제는 구급대원들 차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산소통도 연결합니다. 호흡도 들어왔어요? 호흡도 들어왔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이제 소생 가능성도 높고. 심정지가 오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때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7배 높습니다. 직원의 발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러시아 관계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놓은 첫 반응입니다.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만일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항의의 뜻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공을 넘긴 겁니다. 일부에선 이번 조약 체결로 한러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낀 러시아가 일정한 시점에 우리나라와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4파전 구도로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개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전대에 나오기로 마음을 바꾸기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났다면서도 출마 결심은 주체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지의식을 가진 분들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칭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친윤 대 반윤 전선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화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당대표 도전을 접었던 일을 일부러 소환했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윤계의 지원이 원 전 장관에게 쏠릴 것을 경계한 거란 분석이 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친윤계 입장에선 나 의원이나 원 전 장관을 측면 지원하면서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을 깨기만 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은 오는 23일 오후 1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때 보통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함께 쓰는데 정부가 이 둘을 같이 쓰는 걸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임산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결국 정부가 환자가 돈을 모두 부담하면 써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제왕절개술에서 쓰이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유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수유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일단 어떤 두려움이 많이 줄어드니까 100명이 제왕절개한다 그러면 거의 한 98%에서 99%. 그런데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말라는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제왕절개의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JTBC 취재진이 금지 권고 결정을 내린 전문가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여기선 제왕절개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산부인과 학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금 제도가 변경될 거에 대한 예고가 나왔고 재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왕절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임산부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복지부는 어제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 결과 80%만 환자가 부담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선택 제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내더라도 당연히 산모들은 구성원이니까 더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사정상 힘드신 분들은 더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사이에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은 임산부들의 몫이 됐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경쟁에 나선 뒤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참다 못한 일부 점주들이 오늘 하루 자발적으로 무료 배달 주문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의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가 배달의 민족 시스템에서 오늘 하루를 임시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배민원 무료 배달 주문은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가게 매출에 배민원 매출이 거의 한 70% 차지해요. 금요일 날은 또 많이 바쁜 날인데 그래서 매출에 타격은 있지만 배달 플랫폼에 문제들 알리고자 이런 캠페인을 오늘 전국에선 이렇게 배민원 주문을 자발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점주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달에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는 요금제는 없애고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도 느는 요금제를 도입한 데 대한 항의 성격입니다. 다음 달 포장 주문에까지 수수료를 매기기로 하면서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배달비를 무료로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그 배달비를 전가한다는 거죠. 뭐 30% 가까이 떼어져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2만 원씩 팔면 6천 원이 배민 원이 가져가는 거죠. 결제 수수료 3% 붙고요. 낮은 운임을 주장하는 배달 라이더들 역시 오늘 하루 배달 앱을 끄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규탄한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 측은 고객 수가 제일 많고 가게 배달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자영업자 타깃이 됐다며 수수료율도 경쟁사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단체는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 부처에서 관심 있게 다 지켜봐주고 계시는. 당분간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세계 곳곳이 50도를 넘나드는 대재앙 같은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에선 폭염 속에 지금까지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탈리아 로마 풍경입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지붕과 돌길은 섭씨 50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물도 선풍기도 열기를 식히는 건 잠시뿐입니다. 태양을 피하려는 듯 방호복을 입은 관광객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구 곳곳이 최악의 불볕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선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정기 순례인 하지 참가를 위해 이슬람 각국에서 순례객이 모이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비슷하게 50도를 넘나드는 인도에서도 이달 18일까지 110여 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인도는 6월이면 우기에 접어들어야 하는데 올해 폭염은 여느 해보다 길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섭씨 44도까지 치솟았던 중국 산둥성 일부 지역에는 가뭄까지 겹쳐 농작물의 9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경제 손실은 연간 38조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탓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후지산 이동길에 없던 요금이 생기고 외국인에게만 요금을 더 받는 이중 가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에 오르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야마나시현의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리산 노고단처럼 해발 2,300m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뒤 반나절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후지산으로 오르는 가장 인기가 많다는 요시다 루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산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결제를 한 뒤에 이런 손목 밴드를 받아야지만 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산료는 2,000엔, 우리 돈 17,500원 정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장은 꼭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입산료를 받기로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態勢で 警備も しないといけませんし また予約から確認をしてリストバンドをお渡し、様々な必要な経費というのがかかります。 지난해 후지산 등산객은 2년 전보다 3배로 늘어난 22만 명. 이 가운데 62%가 요시다 루트로 몰려 쓰레기와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부분이 당일치기로 등산을 하시다 보니까 좀 급하게 올라가시다가 좀 힘이 들어서 뭐 고산병 때문에 구토를 하시거나.
We definitely notice a big difference now that the borders have opened. There's much more people and yeah, more trash and more yeah. So I think the entrance fee is a good idea. It's a way to kind of help them maintain the mountain as well. Like 오사카 서쪽 효고현의 유명 관광지인 히메지성은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성인 입장료 1,000엔을 외국인에겐 4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히메지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전에 없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폭염 속에선 전기차 성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주행 거리는 짧아지고 배터리 방전 위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배터리가 방전돼 줄줄이 멈춰섰던 전기차들. 설상가상으로 충전기마저 얼어붙으며 차주들이 크게 고생을 했었는데요. And we literally for the past 10 hours been waiting for a charging port open up and there's only 3 working currently at Oak Brook Center. 이번엔 폭염과 열돔 현상으로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35도 이상 고온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최대 31%까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CNN이 미국 자동차협회와 실험해보니 여름 햇볕 아래 주차할 경우 충전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폭염 속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가 방전돼 20개월 아기가 차 안에 갇히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That's the thing. When that battery goes, you're dead in the water. 전문가들은 방전을 피하기 위해선 그늘이나 차고에 주차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특성상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Electric cars don't enjoy really really cold weather or really really hot weather. JTBC 이지혜입니다. 네, 경남 남해엔 아침마다 갓 구운 빵을 무료로 내놓는 빵집이 있습니다. 아이들 아침 굶지 말라고 5년째 나눔을 하고 있는 제빵사의 별명은 빵식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제과점 덕에 이 골목엔 매일 새벽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갓 구워 보드라운 빵, 학교 가는 아이들 몫입니다. 50살 김상식 씨, 5년째 공짜 빵 50개를 아침마다 내놓습니다. 흐뭇하죠. 그냥 진짜 제 아들 딸 걷고 저를 만나면 골목에 인사를 다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월세를 못 낼 지경이 됐지만 쉰 적이 없습니다. 하던 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기억 때문입니다. 장장 배가 고파져요. 먹는 거 반 못 먹는 거 반. 사연이 조금씩 알려졌고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고 형편이 어려워도 도움받기 꺼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애들이 조금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게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나 다 가져가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나눔은 돌고 돌았습니다. 기부가 쏟아졌습니다. 초록우산에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어른이상을 받았고 초코 과자 포장지에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따져보면 해마다 수천만 원어치 기부를 하는 이 아저씨. 자신은 여전히 월세집에 삽니다. 하지만 돈보다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 착한 빵식이 아저씨가 더 귀합니다. 아, 난 많이 먹어. 배고프면 그 노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많이 먹고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와. 갔다 와. JTBC 신진입니다. 네, 무단 횡단을 하다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최근 늘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 차가 알아서 피해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쓴 노인이 무단 횡단을 합니다. 앞만 보고 걷다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최근 몇 년간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지점입니다. 이 양옆으로 50m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냥 이 차도로 건넌 겁니다. 넓은 도로에선 더 대담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느리게 걷는가 하면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더 걷기 싫어갖고 저 가야 되는데 도시가 싫으니까. 취재진이 있는데도 거침없이 도로로 걸어가기까지 합니다.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조금만 좀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날도 덥고 이런데 급하셔서 가시는 건 이해하지만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일수록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이따가 한 번씩 사고가 많이 나. 급하니까 그냥 내 질러 오는 거죠.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나이가 많을수록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 횡단을 하다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입니다. 2022년 기준 191명이나 됩니다. 이틀에 한 명꼴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하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아저가 이제 위험 안 할 때부터 나가는데 그 순간에 차가 안 옵니다. 사고가 많이 났던 일부 지역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75cm의 폭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이 아니면 간격 확보를 하기 위해 차선과 인도를 차례로 조정하는 큰 공사를 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젊은 사람들과 틀리게 짧은 거리를 할지라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거리 감을 느끼는 게 곱하기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빠서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입니다.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 1차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석연차는 판정에 대한 항의, 그리고 감독의 퇴장. 요즘 프로야구에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어제는 롯데 김태형 감독이 퇴장당했는데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1회 초 황성빈의 도루 과정에서 파울을 선언한 주심. 자세히 보면 KT 포수 장성우는 타구를 포구했다가 흘렸는데 파울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1루로 돌아간 황성빈은 이후 견제사를 당해 아웃됐습니다. 4회 초엔 발끝에 맞은 듯한 최양의 타구가 파울 대신 내야 땅볼 판정을 받자 롯데는 억울했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 기회를 모두 써버려 1, 2루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회. 이것도 참아냈어요. 참아냈어요. 중계진도 선수도 스윙이 아니라 확신했는데 결과는 스윙 삼진. 또다시 롯데는 7회 초 2사 1, 2루 찬스를 날렸습니다. 사흘 전에도 논란을 불렀던 체크 스윙은 규정상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쌓이고 쌓인 불만은 다음 이닝에 폭발해버렸습니다. 4대5로 뒤진 롯데의 8회 초 원아웃 1루 상황. 서동욱의 땅볼에 1루 주자 김동혁이 미끄러져 들어가다 2루수 신봉기와 충돌한 이 장면이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주자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슬라이딩이 들어갔고요. 그러나 KT 요청으로 이뤄진 비디오 판독 결과 김동혁이 다리를 높게 들고 수비를 방해했다며 롯데 주자 2명이 모두 아웃됐습니다. 결국 김태형 감독은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격렬하게 항의하다 퇴장 조치됐습니다. 네 차례 승부처마다 롯데의 찜찜한 판정이 반복되자 폭발한 겁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선 이런 석연찮은 판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 규칙을 잊은 오심에 억울한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감독이 직접 오심을 바로잡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확성을 강조하고 평균 관중 1만 명 시대를 열었지만 판정 시비 속에 공정성 논의가 끊이지 않는 프로야구. 심판 교육도 또 심판 재량의 비디오 판독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2,505개의 안타. 프로야구에 이보다 많은 안타를 친 선수는 없습니다. NC 손아섭 선수가 KBO 리그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는데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네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타석에선 NC 손아섭이 알칸타라의 포크볼을 밀어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통산 2,505번째 안타, 박용택을 넘어 프로야구의 최다 안타 새 역사가 쓰인 순간입니다. 1루로 밟은 손아섭은 헬멧을 벗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많은 힘이 됐기 때문에. 직전까지 기록 보유자였던 박용택은 자신을 넘어선 후배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눈물을 좀 글썽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찡했습니다. 꾸준함을 쌓아 올려 만든 대기록. 데뷔 첫 시즌 딱 하나의 안타만 기록했던 손아섭은 2010년 이후 매 시즌 100개 넘는 안타를 쳤습니다. 9년 연속 3할 타율을 유지하고 4차례 안타왕을 받아 KBO 리그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도 손아섭은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야구를 함으로써 만족하지 않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되새기면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잘 안 될 땐 이름까지 손아섭으로 개명하고 모자챙은 언제나 빼곡한 루틴으로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간절함을 모아 역사를 쓴 손아섭에겐 KBO 리그 최초 3천 안타를 향한 기대도 쏟아집니다. 3천 안타는 꼭 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형이 열심히 응원할게. 네, 5천개까지 가죠. 깔끔하게. 뭐 애매하게 뭐 3천개, 4천개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지금 같은 이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뭐 나중에는 팬분들이 원하시는 또 그런 뭐 기록에도 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면서 역대 절기 하지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조금 쉬어가겠는데요.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아직 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은 주말 동안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50에서 1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또 한 번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붉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거센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강한 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모레 오전에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